누구시죠? 초면인데. 여기야, 뒤돌아 앉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내 실루엣은 여잔 줄 알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느낌이 약간... 아, 이거 이렇게 맨날 뭐 가리면은 그런 거 같단 말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구했다. 오늘 진짠가 보네. 오, 여자분인데요? 어? 어? 어, 머리 짧은 여자분이신가? 저는 봄입니다. 저는 29이고요. 네, 김교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기글 출연자 유미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사진을 한 장 들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은 되게 수줍게 웃고 계신 남성분이 계신데 아시는 분이신가요? 머리가 짧은 시절 사진 같아요. 아, 짧은 시절? 네. 누구요? 어, 저예요. 헉! 진짜요? 진짜요? 저 이거 보고 싶어요. 궁금하니까? 어. 이런 분이 계시겠죠? 어, 질문해도 되나요? 이건 언제적 사진인가요? 고등학교 졸업식이요. 고등학교 졸업식? 어, 그럼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8살입니다. 어, 38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20년 정도 전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초대받은 황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실루엣이 여자분이셨는데 저한테 남자분 사진을 줘가지고 편견을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 아, 편견? 그렇다면? 저는 성 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아,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네. 네. 어, 그럼 하기 전? 네, 옛날이니까. 아, 진짜요? 그럼 문 열면 이분이랑 달라요? 다르겠죠? 오. 칼 좀 됐으니까 다르겠죠. 아, 칼 되셨구나. 안 무서웠어요? 무섭죠. 어떠세요? 한번 뭐 이렇게 길에서나 마주쳐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는 워낙에 둔해서 그런 분들을 잘 몰라보고. 닉네임을 쓰신다는 건 혹시 뭐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 트랜스젠더의 일상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 저희 선배님이 한 분 생각나네요. 선배님 중에 트랜스젠더 분이 있으세요? 어, 제가 낙생고라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아, 리수 언니. 그렇습니다. 듣자마자 아시는군요. 아, 네.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네. 전 잘 몰라서 일단은 질문 드려보는 건데, 남자를 좋아해서 아니면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어, 물론 네, 약간 영향이 끼쳤을 수는 있는데 네, 그거랑은 별개의 부분이고요. 어릴 적에는 그냥 뭐 기집애 같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한 건 아닌데 내가 내 자신대로 행동을 했을 뿐인데 주변에서 워낙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하고 말았는데 네, 사춘기가 오면서 좀 네, 혼란을 겪었죠. 남자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난 남자의 모습인데 왜 남자를 좋아할까? 그 전에 내가 그냥 느꼈던 대로 살 수는 없을까? 방황하고 고민을 하면서 네,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럼 그 전에랑 목소리는 아예 지금도 똑같아요? 수술을 해서 달라지긴 했는데. 아, 진짜요? 가끔 옛날 친구들 보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확실히 예전에는 훨씬 굵었어요. 아, 진짜요? 아, 이게 네, 수술을 하면 목소리도 달라지는구나. 어, 그럼 이 질문도 해도 되나? 어, 언제 그러면은 그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저는 고1 때 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그때 TV에 이제 하리수 씨가 나와가지고 아, 수술이 된다는 거를 딱 알고 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아, 진짜요?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 결심하신 거 되게 빨리 하셨네요. 그 당시에 제 또래들 사이에서는 되게 늦은 편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인생을 놓고 보면은 또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고1 때 결심을 했는데 네, 수술을 실제로 하시기까지 거의 그럼 12년이 걸린 거네요.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부모님과 반대라든지 금전적인 부분 등등 때문에 조금 22, 23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사기도 당했고요. 사기를 당했어요? 네. 이게 수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제를 계속 맞아야 되지 않나요? 네. 수술은 그럼 20대 후반이 돼서 실제로 하게 되신 거네요. 네.
실례가 안 되신다면 혹시 그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 수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성전은 수술만 놓고 보면은 이게 매년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제가 할 때는 천만 원대 초반 정도 금액이었고 지금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3천만 원 가까이 하고요. 아, 그 수가가 없군요. 의사 마음이군요. 네. 그리고 성전은 수술은 거의 보통은 마지막에 하고 네. 성형 수술이나 각종 미용 수술 등 시술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거군요. 네, 일단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남성으로만 다녔었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었죠.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시진 않았나요? 반대가 엄청 심했죠. 네. 너무 심해가지고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지 말라면 또 안 하는 그런 성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뭐 양보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자기 그거니까. 또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하니까 스스로도 이제 그런 걸 들으니까 막 흔들리고 난 내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아, 하지 말아야 되나 싶은데 너무 그게 괴로워서 아예 그냥 연락이 닿지 않게끔 연락을 끊고 한 5년, 6년을 지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죠. 어, 너무 힘드셨겠다. 네. 진짜. 지금의 제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궁금해요. 왜냐면 예쁘실 것 같은데. 어, 너무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이 사진이 화질이 좀 안 좋네요. 이 베이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궁금합니다. 제가 할까요? 아, 셋. 둘 하나 자.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오래 서 계셨구나. 어쩐지 등치가 여기서 이렇게 찍혀 가지고. 어,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요. 평범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시선이 없다는 점이랑 목욕탕이나 수영장도 갈 수 있고 이제 이성 관계도 중요하니까 남자를 만날 때에도 확실히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해지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죠. 진짜 평범한 삶.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아, 화장이? 아유, 엄청 좋으신데요. 아니요, 저희 다 일어나가지고. 저도 막 갑자기 일어났네요. 너무 예쁘신데? 원래 이게 여자들의 대화라고요. 모르세요? 네일 아트가. 이거 어저께 급하게 했는데. 아, 진짜요? 다 떨어졌다. 아, 나도 하고 올걸. 아, 이게 여자들의 대화라고요. 끼지 마세요. 아니, 여자들은 원래 이런 대화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 근데 약간 뭘 입어도 예쁘니까 진짜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옷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계속 입어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이제 외모나 이런 게 완성이 된 거라서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회화라고 해야 되나? 네.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계속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이것저것 뭐 입어보는 편이긴 해요. 사실 꽤 오래 하신 거잖아요, 방송을. 네. 할 말이 이제 없잖아요. 할 말도 없고 콘텐츠가 항상. 아니 처음 여쭤봤을 때 왜 그랬냐면 네. 제가 트랜스젠더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이제 일상이 뭐 너무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물어볼 게 없잖아.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서의 삶을 살 텐데 그냥 브이로그 찍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 제 맞아요. 그래서 말은. 요즘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로 막 불편하고 핍박이 있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면은 그게 늘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 맞아요. 굉장히 유튜브적인 접근으로 유튜브 따로 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 채널을 포기했습니다. 소재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전후가 뭐가 바뀐 게 있어요? 아, 많이 바뀌었는데. 아, 진짜요? 혓바닥 빼고 다 바뀌었어요. 아, 혓바닥 빼고 다요? 어머, 네. 아, 진짜요? 눈, 아, 진짜요? 코, 막 이렇게 다. 아닌 것 같아요. 오, 네. 너무 예쁜데. 자연스럽게 됐나 봐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일어서 봐도 돼요? 키 몇 주세요? 저 키 158. 아,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71이요. 아, 진짜요? 네. 오. 아, 진짜. 나
나도 키 크고 싶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시고 나서 화장실 이런 데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처음에 딱 법정으로 바뀌고 나서 들어갈 때는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쵸?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죄짓는 느낌도 들고 혹시 실물이 나면 어떡하나 괜히 약간 그런 생각도 되게 들고 지금은 네 익숙합니다. 이런 거 정말 너무 엉뚱하고 정말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 진짜 요새 고민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혹시 이거 크기 하실 때 진짜 친구한테 고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타고난 이런 피부 그런 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했을 때 조금 촉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 잘 상담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럼 부작용의 여지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역시 최대한 크게 하는 게 좋죠. 아직도 좀 정신 나간 소리 하시는 분들 없어요? 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워낙 많았어가지고 옛날에는 되게 원초적인 고추 있냐 막 이렇게 그냥 되게 원초 1차원적인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돌려서 뭐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느낀 거는 좀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놓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이제 돌려서. 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돼가지고 딱 트랜스젠더네 이렇게 좀 알아보거나 대중적이게 된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감정을 갖거나 편견을 가지신 분들은 더 이게 좀 깊어진 것 같은. 오히려 더 배척하려고. 네. 이렇게 온라인에서 좀 많이 훨씬 심해졌고요. 사회에서 규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규정을 자꾸 짓다 보니까 뭐 LGBTQ니 뭐니 하면서 네.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화를 하는 거죠. 소수자의 명칭을 주고 있는데 그 집단의 소속감을 많이 느끼세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같이 수술이 다 끝나고 호적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밝히지 않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젠더들의 활동이 많지 않은 편이고 저 역시도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쨌건 누군가는 그래도 조금 같이 이렇게 좀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또 밑에 그런 어린 친구들이나 다른 또 일반 회사 일을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긴 해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 이제는 당당하게 뭐 법적으로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또 남자 친구도 지금 있어서 아 진짜요? 남자를 만날 때에도 사실 뭐 당당하고 훨씬 저도 없는데 그래요? 부럽다 생길 이게 거예요, 제일 이제. 부러운데요? 생길 겁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주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서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남자친구 있는 거 너무 부럽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오시고 네. 멋진 것 같아요. 네. 많은 고민 끝에 저도 내린 그쵸? 선택이라서 맞습니다. 아니 그 채널 이름이 그냥 판이에요? 네. 아 제가 꼭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꼭 영광이었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이건 다음 친구에게. 안녕하세요. 이거 들고 가요? 감사합니다. 그 처음 딱 내릴 때 너무 긴장돼가지고 먼저 활발하게 말 걸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도 편안하게 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의 이런 얘기를 하고 커밍아웃을 한다는 게 좀 긴장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또 기분을 새롭게 또 느낄 수 있어서 뭐 즐겁기도 하고 약간 오묘한 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안 좋아진 게 아닌가. 근데 물론 오프라인에서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온라인에서 많이 그런 걸 느껴요. 왜냐면은 요즘에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양쪽으로 또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오늘 제가 기글 식구분들 만나봤는데요. 반응이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